JTBC 최강 야구는 채널 A에서 도시어부와 강철 부대를 연출한 장시원 PD가 JTBC로 이직한 이후 처음으로 연출을 맡은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출연 선수들은 프로야구에서 은퇴한 선수가 주를 이루고 있고 현역 대학리그 및 독립리그 선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2시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방영되는 JTBC 최강 야구가 29일 사전 결방에 대한 언급조차 없이 방송이 갑작스럽게 결방으로 시청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요. 이에 일부 시청자들은 최강 야구 결방 이유에 대해 최근 심수창의 발언이 배경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심수창은 지난 23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크보 졸업생의 최강 야구 왜 안 나와요? 아무도 몰랐던 비하인드 스토리 여기서 밝힙니다 라는 영상에 등장해 최강 야구에 대한 비하인드에 대해 말하였는데요. 심수창은 최강 야구를 제가 기획한 것이 맞다라고 말하며 스토킹이라는 유튜브 프로그램을 하면서 은퇴한 선수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는 이때 은퇴 선수를 모아서 야구 경기를 하면 어떨까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튜브로만 남기엔 아까운 콘텐츠라는 대표의 생각과 추천으로 방송사와 미팅을 가졌고 1년간 지지부진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장시원 PD에게 1년 뒤 연락이 와 지금의 최강 야구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최강 야구를 시작하며 경기장 조율과 전반적인 선수 섭외 등을 직접 하였다고도 말하였는데요. 최강 야구는 시즌 1, 2를 방영하며 많은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직관 경기는 1분도 안 돼 전석 매진이 이어지기도 하였고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도 예능이라는 포맷으로 진행되다 보니 남녀 누구나 재밌게 즐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즌 2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심수창 선수가 나타나지 않으며 많은 소문이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심수창은 이날 최강 야구 시즌 2에 출연하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 밝혔는데요. 해당 내용 한번 보시죠. 제가 그리고 방출이 되고 나서 시즌 2에 뭐 방송에서는 재활이 끝나면 합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방송에 나갔죠. 그래서 뭐 제 인스타나 뭐 이런 걸 보시면 제가 실제로 몸을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해외 전지훈련을 가면서 한 달 두 달을 가면서 이거는 정용범도 알 거예요. 제가 틈나는 시간마다 인터뷰하기 전에 막 공 던지고 벽에 공 던지고 캐치볼 하고 미국에서도 몸을 만들었어요. 재활을 해서 돌아오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그 제작진 쪽에서는 재활하는 모습 제가 핸드폰으로 찍고 이런 과정을 계속 좀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영상을 계속 운동하는 모습, 재활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드렸죠. 공 던지는 모습까지 다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하자. 뭐 장 PD님이 복귀 여부를 물으셨고 그 와중에 저는 차라리 김성근 감독님이 뭐 제가 투구하는 모습을 마음에 들어야 하니 제가 맨날 며칠에 테스트를 합시다 라고 해서 OK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맨날 며칠을 기다려서 몸을 계속 만들었죠. 그런데 최강야구 측에서는 뭐 연락이 없더라고요. 제가 계속 연락이 없길래 계속 몸을 만들다가 언제까지 제가 몸을 만들어요? 기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바심이 좀 낮죠. 이거 하기로 해놓고 왜 갑자기 연락이 없지? 그래서 제가 이제 스텝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성 감독님 언제 이제 날짜 맞춰서 언제 테스트를 하냐 물었더니 그때 아마 직관 경기인가? 있었는데 직관 경기에서 패배한 다음 날일 거예요. 아예 테스트를 심수창 테스트를 물어보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황당했죠. 몸을 만들라고 했는데 김성근 감독님께 이야기도 하지 않았구나. 그때 이제 좀 사태 심각성을 좀 알고 아 이렇게 나 혼자 뭐 최강야구 2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몸을 만들어봤자 뭐 소용도 없고 어차피 뭐 필요하지도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미련을 버리고 제가 이제 먼저 연락했어요. 그러면 저 이제 몸을 안 만들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계속 몸 만들라고 하고 공만 던지면 기약이 없지 않느냐. 저 이제 그러면 몸 안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알았다고. 그럼 그게 끝이었어요. 그냥 약간의 서운함은 있지만
뭐 제대로 된 피드백이 없었어요. 그냥 그러고 흐지부지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지금 이 시간까지 흘러오게 된 거고, 뭐 아무튼 이렇게 된 거예요. 많은 팬분들이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네요. 이날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방송계 일하는 제작진 및 관계자들 거절하는 매너, 마무리하는 매너, 일 제대로 하려면 이것부터 배워야 하긴 해요. 최강 야구가 심수창 기획이었다니. 보니까 아이디어도 많고 추진력도 좋으시네요. 좋은 기획자다. 우린 이런 사정도 모르고 정말 속상하시고 서운하셨겠습니다. 분명 최강 야구가 이만큼 오기까지 애쓰신 거 동료들도 팬들도 압니다. 문제가 있다면 제발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프로그램에 영향만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29일 시즌3를 알리는 방송이 갑작스런 결방으로 인해 최강야구 게시판을 비롯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주일 기다렸는데 시청자를 무시하면 안 된다, 실망이 크다 등 시청자와 누리꾼의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며 결방 이후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또한 심수창 선수의 비하인드 영상에서는 이날 다양한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댓글 내용 몇 개 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